이게 뭐죠? 신발이 먼저 들어오네? 김 PD, 요 신발, 본 거야?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아니야? 아, 진짜요? 아니, 요 회사에, 워라이즈. 이분은 반부엉이님이십니다. 열공반의 반부엉이님. 네, 반부엉이님께서, 근데 나보다 발이 좀 크시다. 여기가 왼발, 여기가 오른발이네요. 어디서 서 계신 건가요? 여기는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지금 발이 움직일 거예요. 요 전방영상, 요 후방영상, 제가 드림아이, G9 블랙박스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앞부분이요, 뒷부분. 그래서 이분은요, 드림아이를 메인으로 앞에 쓰시고요. 그다음에 후방은 드림아이 G9 거 쓰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거를 요거는 보조로, 서브로 쓰신답니다. 앞에 두개 다시 썼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후방 영상을 페달에 다시 했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다가 한번 달아봤더니 여기는 플라스틱 부분이 이게 잘안 붙는데 유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다 다신 건가요? 네, 어디다 다셨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쓰던 전방 영상은 서브로, G9 블랙박스를 메인으로. 페달 바로 위가 좋은데 여기는 잘안 붙어요. 그래서 어디다 붙이셨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어디다 붙이셨는지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뒤쪽에서 붙인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붙인 거야? 좌석에다 밑에다 붙이셨나? 그런 것 같지? 앞좌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성분들 그 스커트 입으셔도 불편하지 않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예. 요즘 하도 급발진 의심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네, 가보시겠습니다. 마치 서 계신 것 같아. 기차에 보면 이렇게 서서 계신 경우 볼수 있는데. 네. 이제 슬 가시네요. 근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가속 페달은, 네, 지금은 이렇게 발이 이쪽으로 떼 있구나 하는 건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시. 네, 앞차왔으니까 나도 멈춥니다. 예. 근데 요거 잘안 보이는데요.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두 개가 다 같이 보이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요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거랑 같은 건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반부엉이님 요거보다는요, 제가 박바닥이니까 올려드릴게요. 박바닥이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페달 블랙박스 나는 게 아주, 그러니까 새로 블랙박스 사시면은 옛날 거는 버리지 말고요. 그걸 갖다 페달 블랙박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페달 블랙박스. 박바다님께서 아주 모범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볼땐 이게 가장 모범이에요. 보시죠. 왼쪽에 전방, 요 후방, 여기 페달 블랙박스. 가보겠습니다. 박바다님은 3 채널이에요. 3 채널이기 때문에 전방, 후방 하나를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이 다 나오잖아요. 양쪽이 다 나오고요. 포인트가 뭐냐? 여기 지나가잖아요, 이쪽으로. 요 지나가는 게 나오죠?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거. 요거. 여기 글자가 보여요. 무슨 치과병원이라 보여요, 여기. 요게 그래야, 이게 연동돼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볼수 있죠. 여기 보면, 여기에 라온 치과병원. 요거요. 요거 이제 지나가면은 여기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올 겁니다. 지나가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치과. 예.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어디다 다는 것이 제일 좋을지. 그러니까 요 다리 쪽만 나오면서 그리고 저쪽에 창문 쪽에 보이면서 뭐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볼땐 이게 제일 FM이라 생각합니다. 반부엉이님도 다음번에 다시 방향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다뤄보세요. 옆으로 착착착 지나가는 게 페달 블랙박스 자체에도 보이고 그것과 이것이 연동이 돼야 그래야 나중에 꼼짝마라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냥 내부만 보이면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페달 블랙박스. 네. 앞으로 다른 분들도 아, 전 여기다 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페달 블랙박스 달 때는 빛이 없잖아요. 특히 밤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빛을 쏴주는 적외선, 이게 적외선이죠? 적외선 카메라죠? 나중에 페달 블랙박스 전용으로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